네,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제가 주재현 대표님의 인생 철학과 비전, 인간적인 면모를 좀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먼저, 앞서 이제 어렸을 적부터 옛것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영향 미쳤던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 저한테는 일단은 그 어머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의 영향이 좀 컸어요. 아 어머니 물론 아버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선은 저를 한글보다 한문을 먼저 가르치신 저희 어머님이 그 제일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저희 어릴 때 되게 그 촌에서 힘들게 컸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제가 위로 딸딸딸 하고 이제 아들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촌에서 이제 나름 어머니가 귀한 아들을 보셨다고 그 과외를 그때 시키고 싶었는데 이제 뭐그 영어나 이런 걸 가르칠 순 없고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그 한문 제 저는 이제 한문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 한문 그 서당 훈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그 과외를 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제 인생의 첫 문자가 이제 공자할 때 자와의 유선자는 천보지 못하고 유불선자는 천보지 아니라 하는 이 명심보감의 첫 구절을 이제 그 어릴 때 종아리를 맞아가면서 배웠죠.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뭐 이제 옛날 거나 그리고 이제 좀 그런 문화들에 대한 친근함 같은 게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약사로도 강릉에서 하시고 셀라돈 기업 대표 그러지만 이게 청자 컬렉터로서 서울에서 이제 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의 청자 컬렉터 하면 인사동에서 엄청난 인기남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뭐지? 이런 분이었습니까? 아유, 제가 거의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뻐하셔요. 많이들 이뻐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신고교 체계를 잘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전달자와 그리고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무를 좀 지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맥락에서 청자 이 기록을 어느 순간부터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어르신들 한분한분 쫓아다니면서 이제 촬영도 하고 찍고 그래서 이제 영화로 다큐 영화 청자라는 주제로 다큐 영화를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제 인터뷰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다들 사양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예 그런 걸뭐 하냐 하고 안 하셨었는데 그러시다가 지금은 이제 모두들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래서 그러십니까? 아예 친구는 나오는데 나는 안 약간 나오면, 경쟁 의식도 예. 있군요. 예. 뭐 막내로서 이쁨받는다라고 보면 될것 같긴 네, 한데 그러면 본인 대표님 본인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어릴 때는 그냥 뭐 촌에서 크면서 그냥 개구지고 그냥 그렇게 컸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예. 도자기 잘 깨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왜냐면 뭐 그때는 도자기가 이 제가 있는 고향 그 강원도에서는 도자기를 볼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기는 도자기 유물이 없고요. 뭐도 전체로 해도 도자기 유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제 취향이 도자기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그 제가 장래 희망란이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뭐, 국민학교 3학년부터 중3 때까지 쭉, 아, 이거 100%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뭐 쭉, 그 장래 희망을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고고학자로 그 썼어요. 장래 희망란에 고고학자, 고고학자로 이렇게 쓸 정도로 좋아라 했었는데, 뭐,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청자를 만나서 이제 옛날 꿈과 그래도 결이 좀 비슷한 지점으로
걷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자 컬렉터로 여러 가지 뭐 경험도 하셨을 텐데, 전 앞서 했던 그 얘기가 좀 생각나요. 아, 내가 청자를 컨택한 게 아니라, 이 청자가 나를 선택했구나라고 느꼈던 일이 언제였습니까? 굉장히 여러 작품들이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진짜 제가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나의 청자 일기라는 그런 뭐 한번 그 에세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정도로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 제가 부안 고려 청자 박물관을 그 오랫동안 이제 그 좋아해서 이제 거기는 뭐 유물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도 거길 가서 이렇게 많이 보고 했는데 거기에 이 청자 박물관에 보니까 명품관실에 그 매병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이쁜 매병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언젠가 저런 매병 하나만 이게 음각으로 이렇게 이 연꽃이 이렇게 막 새겨진 그런 그 예쁜 청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와나또 저런 거한 점만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막 쩔쩔매면서 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게 굉장히 오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매병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뭐 제가 전시를 지난번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과정에서 이제 정태봉 선생이 그뭐 작품 깨진 것좀 수리도 해주시고 복원도 해주시면서 그 제가 고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기특하셨는지 어느 날그 오셔서 작품을 너한테 하나 좀그줄게 있다 하시면서 이제 주섬주섬 작품을 하나 딱 꺼내서 보여주시는데 그때 그 작품인 우배병. 겁니다. 그때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때 그 작품이 이제 예전에 그 정성 컬렉션이라는 그 아주 훌륭한 그 컬렉션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전시 기탁을 하셨더라고요. 전시 기탁을 하셨다가 이 박물관에 오래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거기 좀 사정이 생겨서 작품을 좀 빼게 됐고 그걸 이제 잠시 정 선생님이 맡아 계시다가 그리고 또그 컬렉션이셨던 분도 공유 그를 굉장히 가치를 중요시 여기시던 이제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내품 작가 보낸 자식을 어떻게 내가 다시 받냐고 좋은 분 있으면은 이제 임자 찾아주라고 친구분한테 이렇게 딱 그걸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걸 저한테 이렇게 물려주셨죠. 그러면 대표님의 인생 가치관은 뭡니까? 저희 인생 가치관, 그냥 함께라는 단어가 저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그리고 뭐든지 같이 나누고 같이 하는 게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재밌게 사는 그런 그 것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한 덕후잖아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청자를 모아서 전시회도 하고, 이제 박물관도 만들 준비도 하고, 그런데 중간중간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너무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청자 노예로 살고 있다, 나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청자 노예로 살면 집안에서의 반대나 집안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들 싫어하시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 그 어머님 아버님은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이제 어머니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또그 그런 이제 없는 살림에도 많이 나누면서 사셨던 분들이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그런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치를 좀 많이 이해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보통들 집안에 장남이 장가도 안 가고, 저렇게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싫어할 법도 하시잖아요. 근데도 이제
뭐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총장님이 이제 아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매병 아니면 표지박 이렇게 모양이 딱 있으셨잖아요. 이렇게 형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느낌? 내가 총장을 볼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저는 이제 이 수집할 때그 기준선이 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개인적인 그이 관심사 미학적인 기준은 이 조형에다가 저는 처음에 방점을 많이 두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보통 도자기를 이 수집하시는 분들은 색을 먼저 보십니다. 아, 도자기는 색이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청자라면 청자다운 그런 색이라는 거를 그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청자의 색이라는 건참 그라데이션이 다양합니다. 한 가지도 같은 색이 없어요. 약간 검은색부터 시작해갖고요. 철분이 함량이 많으면 검은색이고, 점점 누런색, 그러면서 그 맑은 하늘색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저는 그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좋았던 거는 그런 색보다는 이제 조형이 그 먼저 들어왔고요. 그 조형 중에서는 이제 옛날엔 주준이라고 하는 이 매화꽃 꽂아는 이런 매병이라든가, 그리고 표주박 모양의 그런 표형이라든가, 이런 그 조형을 많이 좋아했고요. 그건 개인적인 제 취향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작품을 수집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물관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그렇게 좋은 것들만 수집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학술적인 것,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것, 이런 것들, 전시성 높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초기 청자부터 시작해서 말기 청자까지 그런 이제, 그리고 조형별로 뭐 진짜 청자가 보면은 그 의자도 있고요. 이 악기 장고도 그 나오고 모든 생활 용기를 다 만들었어요. 이거 뭐 벽에 붙이는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좀 희소성이 높은 유물도 있고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그 유물 수량이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빈틈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그 작품들을 수집해 왔고 이제 거의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작품을 지금 하나를 픽을 하고 이렇게 살 때의 그 마음속의 기준선은, 유물이 이게 이제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작품을 지금 스쳐 지나가면은 내가 이 유사한 작품을 5년 이내에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유물의 희소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량과 희소 가치들을 좀 같이 가늠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5년 이내에 만날 수 없다, 이 작품은. 그러면은 일단은 질러. 질르고 빚부터 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시 태어나도 청자. 아, 예, 좋습니다. 뭐 해서 그이 정도 그런 그 기쁨과 행복을 줄수 있는 요소가 라고 한다면은 뭐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몸고생, 마음고생은 좀 되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충분히 그 이상의 그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예, 뭐 만족스럽습니다. 청자가 아니었다면 예. 관심 있는 고미술은 뭐, 그림 중에 민화 많이 좋아합니다. 민화. 예, 이제 민화 중에서도 이제 궁중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렸던 뭐 그림들보다는 이제 조금 서민적인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민화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